지독한 정성이 필요해. 정성. 그래서 나는 이미 그런 공약을 만들어 놨죠? 네. 정성. 그러니까 요새는 정성이 없는 시대라. 그러면 정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절이나 교회 갈 때 쌀을 갖다 집에 내서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있는 사람이 쌀을 잘 가져갔어요, 집에. 그런 쌀을 한 마리 갖다 놓고 쌀을 밤새 골라요. 하나하나를 골라서 쌀이 조각 난 거는 다 빼버려요. 그걸 밤새 고르고 있어, 그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그 쌀 동그랗게 잘생긴 것만 싹 뽑아내. 그러면 쌀 한 마리에서 한 대 정도 나와. 한 대. 그 왜 그러냐? 그 쌀이 좁쌀 같은 거, 이런 게 그 절에 가져가는 쌀에, 교회 가져가는 쌀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네. 정성을 하늘은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관계없어. 그 사람의 정성을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밤새 쌀을 부어놓고 쌀 한 마리에 한 바가지를 깨끗한 쌀을 골라내서 그걸 가지고 머리다 이고 절에 갔어. 그게 뭐예요? 정성 맞아 맞아요. 우리 민족은 정성이 대단해. 그 제일 좋은 쌀은 골라서 절에 갔다. 교회에다 갖다 내. 헌금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는 세상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정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초상 생각하나? 국민 배당금 주나? 노인을 무한정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주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택도 없는 말씀. 베네수엘라보다 100배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맞습니다. 알겠죠? 네. 얼마나 정성이 있었겠어. 근데 요새 처녀가 쌀머리다 그렇게 골라가지고 이거 절에 가는 여자 있을까? 없어요. 이제 종교는 망했어요. 맞습니다. 망했어. 정성이 싹 사라져. 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신에게. 두 번째 좋은 쌀밥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래서 솥에다가 보리쌀에다가 쌀밥을 좀 얹어, 쌀을.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쌀밥은 시아버지, 그 다음 좀 좋은 거는 시어머니, 그 다음 쌀밥은 남편.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보리쌀하고 쌀이 약간 섞인 거는 자녀들. 그리고 엄마는 꽁보리밥에 누룽밥. 거짓말 아니에요? 절대 이 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골다공증이 100번 걸리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좋은 걸 다 줘버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누룽밥이야. 누룽밥. 안 그러면 꽁보리밥. 그거는 바닥에 보리밥을 깔아야 되니까 보리쌀을. 항상 그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도둑들이야. 그 부모의 정성을 뺏어먹고도 부모의 노후 대책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안 주는 놈들만 맨날 찍어주는 거야. 국회의원들. 도둑놈들만 찍어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가 나오게 생겨서 안 내서 해서. 그러니까 이 정성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건 천부경이 망했는데 천부경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에? 이 천부경 정신이 이 정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성이 옛날 어머니들은 가득했어. 그래서 지금 할머니들 쳐다보면 참 내가 항상 괴로워. 내가 노인수당을 반드시 저 국민배당금을 줘가지고 노후에 60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살더라도 떳떳하게 살게 해줘야 돼. 좀 떳떳하게. 네, 네. 그래야 돈을 딱 받아가지고도 자식들 못 사는 놈 있으면 가서 줘. 야 이거 우리 너가 엄마 아빠 받은 돈 300만 원 이달 거 네가 갖다 써라. 준다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야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면 되니까 또 다음 달에 나오니까 이거 네가 보태라. 이리 주겠어 안 주겠어? 네. 그러니까 노인이 채통이 서는 거야 애들한테. 재산이 없어도
맞아요. 지금은 노인이 돈은 못 벌고 자녀들 눈치를 보는데 자녀도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워 산대. 거기 가서 불난 집에 불 지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쫄쫄 어려운 처지에도 꼼짝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구구절절히 나는 인간의 그 윤리와 그 인간들의 질서에 굉장히 풀지 못하는 거. 여태까지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